고려시대 대표적인 역사서로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있습니다. 먼저 삼국사기부터 한번 볼까요? 삼국사기는 정사라고 불립니다. 보통 정사란 나라에서 인정하거나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역사서를 말합니다. 삼국유사는 김부식이 대표로 하여 여러 학자들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 학자들은 성리학을 열심히 공부하였기 때문에 공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에는 여러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삼국유사를 한번 볼까요? 삼국유사는 야사라고 합니다. 야사란 개인이 기록한 역사를 말하는데요. 삼국유사를 지은 일연 스님은 그 당시에 있던 여러 역사서와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삼국유사를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스님이다 보니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역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삼국유사입니다. 두 역사서는 비교해보며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